누나,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강간, 아니... 강간 뻥따이? 너! 너! 아니 누나, 내 플라스틱 사랑하는 사람이 씨발 강간이잖아. 내가 보니까 네, 저 개새끼가 나쁜 짓을 심하였을끼라 저거. 꼬라지가. 실실 웃는 꼬라지가. 얼굴 빨개졌다, 야, 갑자기야. 뭐? 왜? 네 처음에 첫 경험이 언제 했는데? 뭐, 그거 왜? 아니, 그래. 아, 그때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는데, 미친놈아. 요, 저 시청자분들 중에 다 알아요. 내가 14세 때. 일로 와봐라, 14세 그래. 때 첫 아다를 깬 것을. 아니, 일로 와봐라. 아니, 그래. 14세 때. 어디서 했노? 밭에서 했노? 어디서 했노? 녹음해서 하겠습니다. 족같은 소리. 아! 씨발 새끼야. 어, 다음에 소고기 안 먹고 싶어? 사줄게라? 어, 또 사줄게. 사줘야지. 솔직히 어. 또랑이 됐어. 또랑. 우리는 했잖아. 그때 옛날 때 있잖아. 다리 끌 밑에서 막 놀았거든. 불펴놓고. 어, 아니 그래. 여자는 몇 살? 누나지. 그래 몇 살? 니는 14살이고 그 여자는 몇 살? 그 고등학생. 아이고 야야 개 같은 새끼네 이거. 개 같은 새끼 아니고 개 같은 년이지. 왜? 14살인데 가는 몇 살인데? 17이가? 18. 와 아이고 야야. 그 씨발 자라나는 꿈나무로 씨발 나를 따먹었다니까. 14살을. 그래, 그 범죄라, 범죄. 지도 민자라고 뭐 범죄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도 민자고, 니도 민자인데, 뭐, 씨발놈아, 범죄고. 그래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범죄지. 그래, 그게 또랑인데. 그래. 또랑에서 뭐 해야던데, 한번 하자, 이 카드나. 아니라. 그러면. 됐어, 그런 거. 니가 바지 벗었네. 아, 니가 벗었네, 뭘. 됐어, 그런 얘기 그만하자, 이제. 아니, 아니야, 방송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얘기를 다 이래 터사해야 된다니까. 그래 니 나중에 또랑에서 그 18살 묻는 아가 나중에 니 방송 아이가 방송 탑비가 됐어 니가. 탑비가 됐는데 어 저 그때 14살 어 18살 때 어 내 후비고 이 새끼한테 내 아다따 있다 하면서 누나 이렇게 하면 족같은 형식머리가 나오는 거 아이가. 누나 내가 비록 그때 14살 때 천지도 모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저거 당했지만 이제 성을 알고. 니도 좋아서 했네. 아주. 성을 알고부터 어떻게 됐겠나? 아니, 그래. 일단 좋아서. 들어봐. 했네. 그때 처음 했나? 솔직히 얘기해. 그래. 그때 처음 했지만 14살. 엄청 찍고 얘기해봐. 아, 나 그런 거 안 찍는다. 그럼 아. 거짓말이네, 씨발로마. 아니, 뭐 거짓말이야. 14살 때 씨발 처음으로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터사야 된다니까, 방송에는. 야야. 아니. 그걸로 아가. 그러니까. 진실된 방송을 나는 하기를 바란다, 니가. 아니,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내가 비록 당했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냐고. 그럼 우연인데. 내가 남자아이가 밤에 했나 또랑에서 낮에 했나? 나 밤에. 밤에 몇 시야? 그걸 내가 의아나. 당해가지고 씨발 그날 얼마나 찝찝했는데. 왜? 아니 당했는데 왜 찝찝한데 씨발로만 좋았겠지 니가. 넣기도 전에 쌌어. 넣기도. 씨발 따먹히고 요도 먹는 기분 하나? 누나 따먹히고 요도 먹는 기분 아냐고. 그거 안 닮은 사람 몰라요. 씨발 얼마나 똑같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살에 이제 그 싸는 그런 묘한 흥분을 느꼈네 내가 뭐. 그자? 슬프다 또 그 얘기하니까 고맙네. 왜? 남자의 자존심. 코를 잘못 풀어가. 아니 남자의 자존심에 그때 스크라치를 느꼈어. 스크라치? 어. 왜? 싸가? 아니 씨발 넣지도 못했다고. 그거 있잖아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14살에 넣지도 못하고 아다를 깼지. 아다를 깼는데 일단 비비슨 깨. 어 비비스니까 비비면서 바로 넣지도 않고 싸붙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씨발 희열을 넣겠네 거기에. 아니 그러면서 씨발 나한테 욕을 했다고. 누가? 이 미친 새끼 이러면서. 아 그 여자가. 그래 따먹히고 욕도 먹고 얼마나 기분 나쁜데. 어.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카드나. 이거였어. 어,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카드나. 어. 그래, 니가 뭐라 했는데. 왜? 왜 누나, 이제 그만 얘기해라, 나. 잠들이어서 나. 나. 아니,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카드나. 이 방송이라 하는 게 그렇다니까. 아니, 이제. 아니, 내가 얘기를 했을게. 이 방송이라 하는 게 그렇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솔직하게 니가 모든 걸 오픈을 다 하고. 이래 했는가 하고 그냥 이래 하는가 하고는 천지차이라. 그래 내가 가잖아 네 모든 걸 다 깨야 된다고. 아니 맞는데 그래 14살에 그때 잘못 싸고 그 다음에 언제 해봤는데 또 이 첫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첫 아가를 잘못 깨가지고 지금 39세인데 지금 아직까지 혼자 지금 4개월을 지금 수가 이 미쳤잖아. 미쳤잖아. 두 번 오른손. 그러고 14살에 하고 그럼 그질로 주구장창 했네. 아니 주구장창 했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24살 때 당뇨가 걸렸다. 아니 그래 하긴 했네 주구장창. 자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내가 24살 때 당뇨가 걸렸다고. 14세 때 동네 누나한테 따이고. 아 씨발 이거다. 근데 개새끼야 그거는 따이는 게 아니지. 네가 그냥 쌌잖아. 비빈 것도 씨발 따인 거라고. 아니 어디다 비빈데? 비빈 또 비빈데가 중요한 거야. 허벅지가 어디고? 말라고요. 또랑이 그 저기 뭐 돌프랭이 그거다 비비는 거 아이가? 아 됐어 그만 저 엉뚱한 얘기 하지 마. 비비는데 씨발 허벅지에 비비는데 씨발 왜 싸요? 아 참 씨발 뭐 센스가 없는 기라 말투가 말아듣는 기라 뭐 씨발 뭐 어디다 비비는데 싸요? 아, 비빌만 한데 비비지. 어디? 어? 그래 봐라 사람 말 들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여자를 경험했잖아. 이거 다 씨발. 앞으로 계속 여자는 술이면 이제 다 된다. 술을 존나게 먹었지. 여자를 미겠지. 14살 때부터. 그래 그래서 잘못 싸고 14살 그때부터 술을 주구장창 빨아. 이제 저 성을 알고부터 내가 지금까지 39세까지 살면서 술로 딱 한번 지고 내가 다 있어. 그럼 그때부터 계속 먹네. 계속 먹고 여자도 먹고 술도 먹고 24살 때 여자도 먹고 술도 먹고 여자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여자도 먹고 그렇지. 얘가 24세에 내가 당뇨가 걸렸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자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39세까지 왔어. 24세부터 39세까지.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그전에 봤는데 뭐 씨발로 막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지금 요 전국에 계신 아이유들이 보고 아니 개새끼야 거짓말을 하는데 씨발 새끼야. 아 누나가 솔직히 얘기하라고 솔직히 얘기했잖아. 뭐 거짓말해요. 그래, 아니 그런 거를 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뭐를 장가가 돌싱이다 이 얘기도 해야지 씨발 새끼야. 결혼 한번 했다 혼인신고 했나니 그때 무슨 소리예요. 결혼 언제요? 야 이 개새끼 내가 네 결혼식 안 갔나 이 씨새끼야. 아니 걔가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네 결혼식 안 갔나 왜 가네. 나 잡히가는 것도 봤나. 그래 결혼식장에서 잡혀가잖아.